안녕하세요. 슈퍼리치 더 하우스 채널 한성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리치 더 하우스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인데요. 이 한양아파트는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무려 8년에 걸쳐서 8개 차로 나눠진 대단지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그 중에서도 가장 대형 평수에 속하는 66평 세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얄층 81동에 해당하는 동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가장 면적 중 넓은 평형에 속한 세대입니다. 자, 바로 세대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안내 드릴게요. 자, 입구 쪽 출입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시면 바로 조그만 방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 창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예, 오늘 날씨가 궂은 날씨여서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한강이 그대로 보이죠? 네. 일단 첫 번째 방을 보여드렸고요. 따라오시면 입구 쪽에 세 개의 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입 현관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샤워부스 설치된 공용 화장실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욕실도 전부 다 타일이라든지 양변기 모두 교체한 상태여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룸입니다. 안쪽으로 오시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가 바닥 장판 그리고 뭐 벽지 그리고 조명 등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이쪽은 남쪽으로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대단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이 보이는데요. 쇼핑 공간도 굉장히 가까이 근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로 정평이 나 있죠. 자, 건너편 쪽에 방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방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방금 보셨던 방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붙박이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 세 개와 입구 쪽에 욕실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쪽은 주방 출입 현관으로부터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어서 식료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기에 조금 편리한 동선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또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탁실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고 넓어서 수리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쪽에서도 한강 쪽에 요즘 아파트였으면 거실 창을 아마 이쪽으로 배치를 했었을 텐데 그때 77년도 88년도 뭐 이때 당시에는 저희 나라가 일반적으로 남향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 방향을 거실의 방향을 남쪽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은 좋은 뷰가 한강이 이쪽 보조 주방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주방을 구성하였고요. 바로 이 공간이 이제 테이블을 놓으실 수 있는 식탁 공간입니다. 이쪽은 원래는 베란다 공간이었는데요. 전부 확장해서 이렇게 지금 한강 뷰를 좀 볼 수 있도록 픽스 창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안개도 끼고 비가 오기 때문에 수려한 한강 조망을 감상하실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지만 다른 공간도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까 주방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보신 공간인데요. 이렇게 양문 개방형으로 이렇게 거실과 주방 쪽으로 또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동선이고요. 이쪽엔 또 깊이감이 있는 장이 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의 밖으로 이제 외부 발코니 공간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수리 상태가 뭐 깨끗하게는 해두었지만 약간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한 상태, 그들의 원래 본연의 모습의 구조를 충실하게 재현한 듯한 그런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외부의 발코니 공간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까요? 한양아파트 8차 단지 안쪽 아파트들이 바라보이고 있고요. 발코니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통창 유리로 조금 더 리모델링하면 좀 더 멋있는 집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도 측면으로 이어지는 외부 발코니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쪽까지 이렇게 라운딩으로 외부 발코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샷시나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뭐 좋은 샷시를 설치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등도 일반적인 조명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는 세대인데요. 이쪽이 이제 안방 쪽입니다. 안방 쪽 공간에는 다른 방과 다르게 이렇게 붙박이 수납장들이 이렇게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깊이감이 예, 좀 있어서 수납 효율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 동선에 또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 침실을 이쪽으로 쓰셔도 되고요. 저쪽으로 쓰셔도 되는데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조금 활용해 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부 욕실의 공간에 해당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최근에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욕조와 방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 안방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해당하는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오래된 고급 빌라다 보니까 구조상 거실을 이쪽으로 또 뺄 수가 없잖아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8차 중에 가장 로얄동이라고 속하는 81통의 로얄층 세대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래된 고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수요가 꾸준히 있고 또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알아보시는 한양아파트인데요. 사실상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요.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빨리 추진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서두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미래 역대급 고급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되는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8차 로얄동 81동 세대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슈퍼리스터 하우스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